주택관리사 관계복귀와 관련해서 강의를 담당하게 된 안병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주택 관계복귀에 대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복귀와 관련해서는 총 13개 법률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상 법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법률이 건축법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주택법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개 법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제일 많은 법이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할 때는 여기 이제 세 가지 법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이 이제 40문제 중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8문제씩 해서 출제가 됩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일반법하고 특별법의 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건축법이고, 해당되는 이제 건축물 중에서 용도가 주택용으로 쓰는 부분과 관련해서 규모가 좀 크면 주택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관리 부분,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주택법에 포함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따로 독립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해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 법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이제 높은 세 개 법이기 때문에, 여기 세 개 법은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하고 단답형 준비를 할 때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그 같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률,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특별법하고, 공공주택 관련된 특별법.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주로 임대와 관련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는 두 문제씩 해서 출제가 되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임대가 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도 관리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여기 이제 두 가지 법은 공동주택하고 관리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동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관련된 법의 내용 일부를 이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두 문제고, 그 다음 이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법은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과 관련해서 관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그 다음 이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법하고, 그 다음 전기사업법,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방기본법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남의 이제 소방시설법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그리고 전기사업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 각각 두 문제씩 해서 출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3개 법률과 관련해서 이따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는 문항과 관련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이나 승강기 뭐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나 전기사업법 시설물 안전관리법은 한 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해야 되고 나머지 한 문제는 단답형으로 해서 출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개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는 비율 좀 주의를 하시고, 여기 이제 13개 법률 중에서 앞에 여기 이제 세 개 법률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하고 단답형과 관련해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여기 세 개 법률 여기 이제 맞춰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지선다로 해서 이제 출제되는데, 단답형과 관련해서는 기입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는 문항수가 전체 16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재를 할 때 아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단답형 대비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써가면서 공부하는 그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13개 이제 법률에 대한 출제 비율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가 건축법인데,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7문제가 전체 출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7문제와 관련해서 4문제는 선택형으로 해서, 즉 객관식으로 해서 출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문제는 단답형, 즉 기입형 문제로 해서 출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출제해야 되는 부분이 주로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단답형 출제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기준이면 주로 높이나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 부분이 단답형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과 관련된 숫자,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문제와 관련해서 건축법 전반에 대해서 이제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과 관련해서 높이, 면적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간이나 기한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출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법 총칙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제1장 건축법 이제 총칙이 건축법 전체 7문제 중에서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총칙 부분이 건축법 출제되는 비율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총칙 부분의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건축법의 재정 목적이다 해서 나와 있는데,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술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의 이제 구성에 해당되는 법을 제정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법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13개 법률을 하시는데 13개 법률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해당되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된 용어 정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선택형으로 해도 출제되고, 특히 단답형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용어 정의 부분이 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 이제 단답형 대비해서도 좀 준비를 정확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건축법의 재정 목적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목적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오는 거 한 번씩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일단 규정되어 있는 용어 상당히 많은 용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그 같은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하층과 관련해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하층은 건물의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그 같은 이제 층을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자,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표면 부분. 자, 지표. 지표가 있고, 해당되는 층의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층이 지하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여기 이제 지하층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자, 여기 높이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층에, 즉, 지표 아래에 있는 층에 높이, 자, 이거 비율이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물의 이제 바닥에서 지표까지 높이가, 2m이면, 해당되는 이제 층의 높이가 4m 이상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 해당되는 이제 층을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되는 층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하층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 뭐 법에서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실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거실은 주로, 거주나 집무, 뭐, 작업, 뭐,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그 같은 방이,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건축법 용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 주요 구조부는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건물의 외형 등과 관련해서 이걸 결정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부분을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구조부와 관련해서 법에서는 6개 구조를 주요 구조부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력벽, 그다음 기둥, 바닥, 보, 그다음 지붕털, 그 다음에 주 계단. 여기에 나 있는 6개 부위를, 건축법에서는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6개 부위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내력벽은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그와 같은 이제 벽이 내력벽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지붕의 이제 하중을 분산시키는, 뭐, 그와 같은 이제 구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물의 하중을 직접 받는 바닥, 그리고 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는 수평 자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키는 그 같은 이제 자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털은 건물의 이제 외형과 관련해서 결정 짓는 그 같은 이제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주 계단은 건물 내에서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같은 계단이 주 계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6개 부위가 주요 구조부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 밖에 이제 부분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사이 기둥이나 지하층 바닥, 그리고 작은 보, 뭐 차양, 고객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부위와 관련해서는,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되는 부분하고, 주요 구조부하고 두 가지, 비교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도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개선하거나 또는 건물의
일부와 관련해서 일부를 정축하거나 개축하는 뭐 이와 같은 행위가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 가면 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리모델링 개념 가장 큰 차이점은 개축이 포함되냐 안 되냐. 건축법에서는 개축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대소나하고 일부 정축만 리모델링 개념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사용하는 리모델링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을 건축 관계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해서 일곱 명을 건축부에서는 건축 관계자. 자,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자, 설계자, 그다음 감리자, 그다음 관계 전문 기술자.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는 각각 시험에서 다 한 번씩 출제가 됐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 여기 이제 세 가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봐두시고. 자, 그래서 설계자는 자기 책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고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설계 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한다 이렇게 놓으면 설계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사 감리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자는 자기 책임으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자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종 관리하고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관리해서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질관리, 품질 관리, 그 다음 공사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 자, 여기 이제 세 가지와 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품질 관리, 공사 관리, 안전 관리.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는, 단답형으로 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이제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감리자하고 협력하는 자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전문 기술자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구조 기술사, 이와 같은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관계 전문 기술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전문 기술자 한번 탄답형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관계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계 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설계 도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서와 관련해서는 시방서, 이분이 단답형을 해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구조하고 방화 구조,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재료 관련해서 난연 재료, 불연 재료, 중불연 재료, 내수 재료 나있는데, 해당되는 부분 각각 한 번씩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건축물이 나와 있고,
부속 구조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속 건축물하고 부속 구조물, 그리고 부속 용도.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대지 안에 건물을 짓게 되면, 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주된 용도로 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 공장 건물을 만약에 건축했다. 그러면 뭐 공장에서 이제 근로하는 뭐 근로자와 관련해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 건물을 또 별도로 만약에 건축했다. 그럼 이때는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은 주된 용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식당 건물을 지었다. 이때 식당 건물과 관련해서는 부속 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부속 용도로 건축이 된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부속 구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속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닌 일반 시설 중에서 법에서 부속 구조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구조물에 보시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 배기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 부속 구조물은 급기 배기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급기하고 배기는 공기와 관련해서 공급하거나 공기를 배출하는 이와 같은 걸 급기 배기,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한기구를 부속 구조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속 구조물은 건축법상의 이제 부속 구조물은 개구부, 즉 공기의 급기나 배기를 하기 위해서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한기구를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부속 구조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구부와 관련해서 의미하고 여기 한기구, 여기 두 가지 용어 좀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속 건축물, 부속 구조물, 부속 용도에서 나와 있는데, 자, 부속자 뭐 들어가지만 의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확히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발코니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발코니는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자, 건물이 있으면 건물 외벽에, 자,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이와 같은 이제 공간을 법에서는 발코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베란다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베란다라는 것은 건물의 아래층 지붕, 이 공간을 사용하면 그 공간을 베란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발코니는 건물의 외벽에 있으면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이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없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베란다라고 표현하는 게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발코니하고 베란다 두 가지 개념 다르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발코니 보시면 건축물의 내부하고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뭐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공간을 발코니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에 설치가 된 발코니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면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코니 개념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층 건축물하고 초고층 건축물하고 중초고층 건축물. 자, 세 가지 이제 고층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고층 건축물은 건축물에 층수를 기준하게 되면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를 기준하게 되면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층수가 30층 이상 중에서 특히 층수가 5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이 되면 이때는 별도로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걸 따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초고층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을 준초고층, 초고층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청수기나에서 30층에서 49층까지 여기 해당이 되면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고 50층 이상이 되면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층 건축물하고 초고층 건축물은 일단 정하는 기준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과 관련해서는 청수하고 지금 높이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 이렇게 놓으면 틀린 표현이죠.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갖추면 고층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층수가 30층이고 뭐 높이가 100m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층수 기준하게 되면 요건 갖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120m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층수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 층수나 높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각각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층수 50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높이가 200m 이상, 청수하고 높이 중에서 어느 하나 요건 갖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건물 구분 정확히 좀 해두시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뒤에 가시면 피난 안전과 관련해서 건물에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뭐 중간층에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대상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뭐 한옥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한옥의 개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나 있는 거 각각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은 주관식으로 해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법 뒤에 특별 건축 구역 할 때 그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물의 유지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유지하고 관리는 건축물 건축한 이후 건축물이 멸실 즉 소멸될 때까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법 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건축과 관련해서인데, 뭐 실내 건축은 뭐 나중에 구조를 할 때, 그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분류 중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 하고, 준다중 이용 건축물.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중 이용이라는 건, 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뭐, 그 같은 이제 건물이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뭐, 건축물의 이제 화재나 또는 뭐 안전 등과 관련해서 자, 이와 같은 기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뭐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정하는 기준이 자, 첫 번째는 건물의 규모하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용도. 자, 이걸로 해서 정하는 기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규모가 청수 기준에서 16층 이상인 뭐 이와 같은 이제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나이는 규모에서 나이인데 규모는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용도에 해당하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문화 집회 시설 그리고 종교 시설, 판매 시설 그리고 운수 시설 중 여객용 시설 그리고 의료 시설 중에서 종합 병원 그리고 숙박 시설 중 관광 숙박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6개 용도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용도고. 그 용도에 쓰는 부분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개 용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문화 집회 시설 중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하고 판매시설 규정이 있는데, 판매시설은 주로 뭐 백화점이나 뭐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수시설이다 규정이 있는데, 운수시설은 주로, 자동차 등과 관련해서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이다 규정이 있는데, 여객용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건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가 여기에, 여객용 시설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여객용 시설, 저 고속버스 터미널은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는 종합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중에서는 관광숙박시설, 그 관광숙박시설이니까 주로 호텔,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관계없이 해당된 건물 청수가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다중이용 건축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완화를 했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바닥 면적 합계 기준은 자, 원래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분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해당될 용도가 12개 용도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개 용도에는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의 6개 용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6개 용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뭐, 1번부터 뭐 5번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하고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되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이제 6개 용도가 추가돼서, 12개 용도면서 바다 면적이 1,000 제곱 이상이면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서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 다중이용 건축물, 보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건 뭐 건축법상의 이제 하재나 안전 등과 관련된 법 기준을 적용할 때 뭐 강화해서 적용할 목적으로 해서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특수구조 건축물이 나있는데 특수구조 건축물 일단 뭐 정한 기준 세 가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차양 등에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양의 외벽으로부터 자 3m 이상 뭐 돌출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각각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물 안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강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20m 이상이면 이때도 특수 구조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특수한 설계나 시공, 뭐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뭐 특수구조 건축물은 정하는 기준 중에서 뭐 외벽에서 돌출되는 경우, 이거, 거리, 그 다음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여러분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와 관련된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